자, 인수분해 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인수분해 좀 풀다 얻었어요.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풀어줄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 인수분해 하여라요. x의 제곱. 6의 제곱 더하기 6의 x 더하기 9 이렇게 나왔어요. 기본적인 게 나왔어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요. 이게 우리 인수분해 공식 괄호 4번 보면요. 괄호 4번을 보면요. 내 펜 어디니? 말고 하이트 그 인수분해 공식 가로 4번 보면요 이게 있어요. 4번 공식이에요. 봐요.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 곱하기 b 돼요.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인수들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게 인수분해죠.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가 있어요. 두 개의 곱이 일로 오고요. 곱이 일로 오고요. 여기는 합이 와요. 인수분해 공식 네 번째 공식이에요. 알겠죠? 응? 똑같아요. 더해서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두 개 더하면 6이 되고 두 개 곱하면 저게 되겠죠? 얘는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렇죠? 쉬워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9x의 제곱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의 x 더하기 4요. 이건 인수분해 공식 다섯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다 쓸게요. 다섯 번째 거는 AC의 X의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X 더하기 BD 이렇게 돼 있어. BD.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x 더하기 bcx 더하기 d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얘랑 얘를 곱하면 acx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bd가 여기 들어가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엇갈린 애들이 뭐예요? 얘를 곱하면 adx죠. adx죠. 그죠? 맞아요? 얘랑 곱하면 BCX죠. BCX죠. 그죠? 그죠? AD, BC, 그 다음에 BD 이렇게 되겠어. AC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우리 얘 같은 경우에는 뭐로 될까? 9라는 조합이 나오는 건 3이 제일 많아요. 3.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라는 것도 2 곱하기 2가 많겠죠. 1 곱하기 4도 많겠지만. 그죠? 우리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얘는 3x라고 표시하죠. 3x. 맞아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를 곱하면 4가 나오고 두 개를 곱하면 그죠? 9x 제곱이 나와. 이건 그렇게 본 거랑 마찬가지야. ax랑 cx, 이게 ax, cx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건 b가 되는 거고, 이거는 d가 되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곱해볼까? 반대로? 반대로. 6x 나오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더하면 이게 돼? 이거랑 마찬가지야. AD랑 BC 값이 되는 거야. 맞아요? A랑 D가 되잖아. A랑 D. 이게 하나는 A고 이게 D잖아. 이게 A, B, C, D 자리잖아요. 맞아? AD, CD, AD, BC. AD, BC가 되잖아요. 개수만. 맞아? 그래서 두 개를 곱해가지고 더해보면 요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해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대충 해보는 거예요. 곱해서 이게 나오고, 이거 두개 곱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AC고 이건 BD예요. 맞아요? AC고 BD를 확인해보고, 이걸 이 AD 더하기 BC도 확인해 보는 거야. 요렇게 딱 하는 거야. 근데 딱 맞았어. 맞아요? 맞았죠. 그럼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3x 마이너스 2. 3x 마이너스 2. 맞아요? 됐죠? 이렇게 해보면 9x 제곱. 이렇게 해보면 4. 요렇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2x. 오, 대박. 그죠?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답은. 16번. 우리 이제 이거 할줄 알아요. 우리 1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건둘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야지 얘두개 곱하면 이게 나와요. 얘 4y가 되고 얘 4y가 되면 자, 얘랑 두개 곱하면 16y 나와요. 이게 AC가 되는 거죠. 그죠? AC의 곱이 이게 나오고 이게 AD라고 그랬잖아. AD 곱하기 BC가, 그지? AD 더하기 BC가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는 8y니까 마이너스 8y니까. 맞죠? 아, 얘는 4y 마이너스 1 곱하기 4y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죠? 답은 제. 그 다음 문장. 4의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12xyz. 더하기 9z. 제곱. 얘도 똑같아요. 대충. 이게 안 되면 그냥 그지? 3z, 3z 플러스가 됐으니까 둘다 마이너스 해주면 둘다 곱하면 플러스 9z, 그지? 자, 이거의 반이야. 2의 x의 y, 2의 x의 y를 두 개를 곱하면 4x제곱 y제곱 돼? 부호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yz야? 마이너스 6xyz니까 이게 돼? 마이너스 6xyz, 마이너스 6xyz 합은 마이너스 12xyz가 되잖아요. 답은 이거네요. 2의 xy 마이너스 3z 그놈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쉽죠? 6학년들도 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어 있어요. 9는 3의 제곱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3의 제곱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우리 동그라미 인수분해 공식 3번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공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합차 공식이라고 했어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예요. 가운데 부호만 틀리고 a, b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곱하면 a 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ab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ab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얘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합 곱하기 차. 그죠? 그래서 합차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를 풀어볼까요? 쟤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a이고 b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a 더하기 x x가 됐죠? x 플러스 3, 그죠? x 마이너스 3, 끝, 그죠? 끝, 그지? 할게 없어요. 맞죠? 인수들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완료된 거예요. 그죠?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4b의 제곱. 얘는 이거랑 같은 거잖아. 얘도 합차 공식이에요. 앞에 거의 제곱인데요. 뒤에 거는 2b의 제곱 이거랑 마찬가지죠. 뒤에 거 이거잖아요. 맞아?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네요. a 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끝. 그죠? 똑같이 나오죠. 응? 다음에 3번. 이런 쉽네요. 4x제곱. 9y의 제곱. 보도록 하죠. 얘도 아까 것처럼 해볼까요? 2x의 제곱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앞에 거에 2x 더하기 3y에다가, 그죠? 합, 그지? 곱하기 2x 마이너스 3y. 차. 그죠? 끝. 그죠? 끝. 그 다음에 조금 응용이 나오네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그치, 이상하지. 오늘 똑같이. 2랑 2를 줘요. 응? 맞아? 2하고 3을 줘요. 맞죠? 2, 3은 6. 6에다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는. 그지? 2, 3은 6이면 6에다가 2 하면 마이너스 하니까 아, 이거 아니야. 그지? 이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했을 땐 6하고 2의 차는 4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니야. 그러면
2하고 3을 바꿔서 써볼까? 3하고 2. 4. 그지? 이렇게 곱하면 4x잖아요. 이렇게 하면 3x잖아요. 차가 1이야. 맞아. 맞죠? 큰게 마이너스여야 돼. 이렇게 하면 4니까 마이너스가 누가 가져야 돼? 얘가 가져야 돼.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고 3이 돼서 합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게 맞아. 되죠?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6 나오죠? 2x제곱 나오죠? 그죠? 여기까지 이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 나오고 2x제곱 나오고 대각선으로 곱하면 그죠? 이건 AD고 이건 BC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2x 더하기 3 x 그죠? x 1은 생략이죠? 마이너스 2 끝. 그죠? 6a의 제곱. 그죠? 이건 6, 1이 아니라 이것도 6, 1은 아닐 것 같고 2하고 3이 엇갈려 있을 것 같아요. 응? 자, 여기에다 2랑 3을 넣는데 2랑 3을 넣어. 그죠? 맞아? 이렇게 하면 뭐가 되지? 6AB 6AB 아 이런 조합이 아니야. 그럼 바꿔봐. 3B 2B로 바꿔. 탈락. 그지? 탈락. 이렇게 하면 4AB 9AB 9랑 4의 차는 5죠? 아 그럼 9가 플러스 되고 얘가 마이너스 가지면 딱 5AB가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요? 두 개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6B 제곱이 나오고, 두 개를 곱했더니 6A 제곱이 나오고, 합을 보면 9AB에다가 마이너스 4AB가 나와서 5AB가 나오잖아요. 그죠? 2A 더하기 3B. 3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네요. 그쵸? 맞아요? 되게 재미없다. 어휴. 15x 제곱. 더하기 2xy. 이 개념 플러스 유형을 이 개념 체크를 다 풀어주는 수업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전국 최초예요, 이걸 풀어주다니. 볼게요. 얘는 y가 하나씩 주면 좋겠죠? 맞아? 얘도 x를 하나씩 주면 좋겠죠, 그죠? 일단은 잘 모르니까 3, 5, 15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4니까 2, 4, 8 갈까? 2, 4, 8? 아닐 수도 있어. 그지? 찍어보는 거야. 2, 4, 8. 1에 1에 하면 3, 4, 12에다가 10. 나와. 그지? 맞아. 부호만 주면 돼. 15에다가 플러스 주면 되겠네. 아니, 12에다가. 그지? 얘가 플러스고, 그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되겠네. 그지? 그래야지 빼기 10하고 12 빼기 10 해서 2xy가 되고 이거 두개 곱하면 이거 두개 곱하면 그지? 마이너스 8a 제곱이 되고 요거는 15x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끝났어요. 3x 마이너스 2y 5x 더하기 4y 하기 싫다, 이거. 넘겨요.
글씨를 왜잘 써라 하는지 이해가 가는 문제들이 나와요. X의 제곱 더하기 4Y의 제곱 더하기 9Z의 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12YZ 마이너스 6 ZX 얘를 인수분해해 버려. 우리 앞에 보면요. 44페이지 가로 6번 공식 한번 볼게요. 곱셈 공식 아니 인수분해 공식 6번이에요. 6번 공식을 보면요.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가 뭐가 되냐면요. 에이 더하기 비 더하기 씨의 제곱이 돼요. 비슷하죠?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요. 한번 성분을 볼까요? A, X 대신, 아니, A 대신 이거 X 쓰면 완전 똑같아. B 대신 EY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맞아? 아, B 대신 EY 쓰면 되겠어. 맞아요? 아, 되잖아요. 아, 이게 그거잖아. 그 다음에 9Z는 3Z의 제곱이잖아요. 맞아요? 완전 똑같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여기랑 여기. 맞아? 그 말은 뭐야? 두 군데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얘는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치? 얘는 됐어. 어떤 게 마이너스가 들어있을까요? 이거랑 이거랑.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야. 얘랑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X 더하기 2y 더하기 3z 두 개가 이게 곱이면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뭐 얘는 마이너스여도 저게 되고 얘를 보면 알겠지? 어디에다 마이너스 줘야 될까요? 이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마이너스 2y 아니면 마이너스 3z예요. xy가 없는 거 보면은 그지? y 얘가 마이너스가 아닌 것 같아. 플러스인 것 같아. 맞죠? 맞아?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가 안 돼.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어. 마이너스 3z.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니까, 그죠? 얘랑 이 하나만 확인해 보자. XZX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한 거랑 뭐예요? 요 경우에만 제가 나오죠? 마이너스 3ZX
마이너스 3, ZX는 마이너스 6, ZX가 되겠죠? 맞아.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경우는, YZ가 나오는 조합은 뭐예요? YZ가 나오는 조합은 얘랑 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6 YZ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곱했을 때 YZ가 나와요? 마이너스 6 YZ가 나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6 YZ를 하면은 12YZ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죠? 답은 나왔죠?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z의 제곱 끝. 그쵸? 다음에 하나만 더 넣을게요.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12x, 12의 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얘 3승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3승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요, 인수분해 공식 7번 공식 볼게요. 7번 공식. 7번 공식 보면요, 우리 이런 거 생각나죠?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것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은 뭐예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A-B의 세제곱 얘는 위에 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마이너스가 어디 가서부터? 여기랑 여기. 알겠어요? 앞에 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저번에 배웠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랑 똑같아요? A는 그냥 A야. A는 그냥 X야. 맞아? 맞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뭐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에 세제곱 하면은 얘 나와요? 맞아요? 맞냐고. 얘 한번 해볼까? 이게 맞잖아. 이게 A고 얘가 B야, 마이너스 2야. 그지? 맞아? 이 부호는 생각하지 마봐. 3배 앞에 거니까 x제곱이 됐지, 얘는. 그지? 뒤에 거 2 넣었으니까 2, 3은 6x 됐어? 6x의 제곱 됐어? 그리고 얘는 3배 앞에 거 x 하나 넣고 뒤에 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2도 아니고 2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4, 3, 12. 맞잖아. 12x. 됐어? 자, 오늘 여기까지.